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2월 17일 벌써 금요일이네요. 붉은 날. 한 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.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많이 이쁘게 떴네요. 어우, 햇살이 진한데요. 햇살은 좋은데 미세먼지는 많습니다. 뿌옇죠? 산이 흐리흐리하게 보입니다. 출근하는 차는 띠띠빵빵 아주 꽉 차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. 많이 밀렸죠? 출근길이 굉장히 빡빡하게 서행을 하고 있어요. 이쪽에 들어가는 차는 잘 뚫리는데 나오는 차는 굉장히 밀려 있어요. 둘레길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. 아침서부터. 동이야, 도도. 도도야, 다 쌌어? 어? 어디로 가, 도도? 저쪽으로 가야지. 잔머리 굴리지 마, 이러면 치지 마. 거기서 응가 해, 빨리. 빨리 응가해, 응가해라고. 햇살이 굉장히 좋네요, 진짜로. 홍이도 다 썼어? 다 했어, 씨? 응가도 하고? 어? 홍이야, 도도야, 도도, 이리 와봐. 이리 와,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. 이리 와봐, 도도. 어디로 가? 홍이야, 다 썼어. 응가하고, 응가도 하고, 시도하고. 아유, 잘했어. 도도야, 이리 와봐. 거기 있어. 스톱.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을 못 뱉어? 똥 마른 거 강아지처럼. 도도, 응가했어? 어? 도도야, 응가했냐고. 너는 안한거 같은데? 도도, 가서 응가하고 와. 저 가서 똥 싸고 와, 빨리. 빨리 끊고 와. 얼른. 우리 콩이는 했지. 엄마가 봤어. 근데 니네 엄마는 못 봤어. 저거 들어가는 거 봐라. 그지, 콩이야? 저 응가 안 했나? 했나? 모르겠네. 도도, 이리 와봐. 도도야, 이리 나와봐. 빨리 가서 응가하고 와, 너. 응가 안 했어, 너. 그지? 응. 응가 안 했잖아. 콩이만 했잖아. 너 가서 응가하고 와. 너도 응가 안할 거야? 빨리 응가 좀 해. 빨리 가서 응가 했어? 알았어, 그럼. 여러분, 오늘도 불금이네요. 불타는 금요일. 오늘 또 궁금해가지고 또 어제 미스터 트롯 신나게 보고 어제는 별로 잘하는 사람은 있어도 소리 지르는 사람은 너무 소리를 엄청 질러대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야? 참 심사위원들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못해도 또 재활시키고 재활시키고 어? 누구야? 어? 진짜 너무 속보이더라. 어? 시청자들이 그나마 응? 뽑아주는 게 있으니까 다행이지.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. 안 뽑아야 될 사람은 뽑고, 뽑아야 될 사람은 안 뽑고. 약간의 그런 착오가 있더라고. 그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좀그 소속사 자기네들 회사에서 있는 애들은 꼭막 아주 거창하게 막 이렇게 탁
그냥 띄워주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너무 속 보이더라. 그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응? 뒤에서 숨어있는데 서있는데 아이고 진혜성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. 진혜성이가 제일 잘해 거기 그 무대에서는. 근데 진혜성이한테 소리 지른다고 어? 타박하고 어? 진짜 소리 지르는 애들은 진혜 회사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많은데 걔네들은 어? 다독거리고 뽑아내고 야 너무 속보여. 진짜 속보여. 어우 재미없어. 진혜성이 다음 편에 이제 또 나오겠죠. 진혜성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노래를. 진짜 트롯의 진맛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 진혜성인데 어? 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몰라보고 엉뚱한 사람이나 퉁퉁 하고 아이고 진짜 속보여 속보여. 어? 같은 방송인이라고 막 어? 뽑아내주고 또 아이고 진짜 속보여. 그래서 사람들이 속물이라 그러나 봐. 좀 인기가 많다고 아주 인기 많은 소속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또 지내 또 팬이라고 또 그쪽으로 확 끌어들이고 짜고 치는 고수도 왜 그 심사위원들 너무 속보이더라 이번에는 정말. 어? 여러분 오늘도 불금 날인데 많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멋있게 재밌게 건강하게 보냅시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됐었으면 광고도 좀 봐주시고 어? 끝까지 좀 봐주세요. 그게 서로가 도와주는 길입니다. 뭐 돈을 떠나서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. 다 보지도 않으면서 보는 척하고 댓글 다는 사람 다 눈에 보이거든요. 아 좀 봐줘. 왜 안 봐주고 쑥쑥쑥쑥 지나가는 거야. 그러면 자기네들도 불리할 텐데. 진짜 대충대충 다는 사람 많아요. 그런데 그렇게만 해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되셨으면 저는 광고까지 다 봐드리거든요. 아유 모르겠다. 어쨌든 오늘 잘 보내세요. 안녕.